여러분 안녕. 궁금한 아이가 오늘 궁금한 제품은 토보보이 시즌2에 가장 처음 나온 로봇인 레오카이저예요. 레오카이저 같은 경우는 토끼가 사자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좀 붉은색 바탕에 이제 검은색으로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고 좀 올드카적인 그리고 머슬카라고 해가지고 좀 힘이 넘치고 좀 파워가 넘치는 자동차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토끼인 사자랑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끼가 여기 보시면 뒷면에 이렇게 끼워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뒤에 이제 사자 마크, 자동차 마크인 것처럼 되어 있어서 상당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사자인 이미지와 빨간색인 이미지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로봇 모드로 변신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먼저 여기 있는 토끼를 빼줍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여기 사이드 미러 부분을 잡고 올려주세요.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주시면 이 경첩이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은 다 끼우지 말고 이렇게 놔둬주세요. 다음에 뒤로 돌리신 다음에 이쪽 양쪽 뒷바퀴 부분이 어깨가 될 부분인데 이 양쪽 어깨가 될 부분은 뒷바퀴를 잡고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엔진 부분 이 부분을 잡고 당겨줘서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당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일단은 레오카이저의 전체적인 로봇 모드가 반이 완성이 된 거고요. 있는 어깨를 올려줍니다. 다음에 팔을 들어 올려서 여기 밑에 이 부분은 있는 손 부분을 올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옆에 있는 유리창을 팔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이쪽 부분도 같이 해줄게요. 다음으로 다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쪽 양쪽 부분을 벌려서 열어주시고 이 다리에 있는 앞바퀴 부분을 잡고 이쪽 부분을 이 다리가 될 부분을 잡고 당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범퍼 부분을 제껴서 올려주시고 제가 레오카이저를 제일 처음에 사가지고 조금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 발가락 있는 부분이 버튼으로 나오게 돼요. 이쪽 보시면 버튼 부분을 누르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상당히 아이디어 좋게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이어서 로봇 모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로봇 모드로 변신을 했을 때 전체적인 이미지가 여기 하반신 부분 그리고 여기 있는 무릎 부분 여기 있는 팔꿈치 있는 이 팔꿈치 앞부분에서 이 사자 이빨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느낌에서 사자가 토끼인 거를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색깔이 붉은색이고 이 검은색으로 데코레이션 되어 있고 이 바퀴가 위치한 부분이 상당히 잘 어울려요. 옆에서 봤을 때도 여기가 조금 방패 같은 좀 느낌을 주고 있어서 이렇게 튼튼한 느낌을 주고 뒷모습으로 봤을 때도 허리가 잘록하고 하반신 있는 부분이 다리가 튼튼해서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죠. 특히 어깨 부분이 억강이라서 상당히 튼튼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구동적인 부분을 볼 텐데 레오카이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유로운 좀 구도를 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실제 180도가 돌아가진 않아요. 그리고 다리 부분도 앞으로 90도 그리고 뒤로도 90도까지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익스텐션 모드를 알아볼 건데 익스텐션 모드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분리했던 토끼를 여기 가슴 부분에 끼워주고요. 팔 여기 있는 부분을 벌려서 사자 앞발톱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쪽 부분을 열어서 사자 뒷발톱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익스텐션 모드까지 완료를 했는데 가슴 부분에 이제 사자가 전체적인 거에 상당히 잘 어울리고 여기 있는 팔 부분이 노란색으로 이제 발톱 부분이 색깔이 되어 있는데 빨간색과 붉은색 그리고 노란색의 조합이 상당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여기 사자 이제 갈퀴 부분이 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익스텐션 모드로 했을 때 고급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돌려서 볼게요.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모습
그리고 다시 안 벗어. 마지막으로 이제 익스텐션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변신한 다음에 비틀로 변신해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다시 토끼를 분리를 해주고요. 이제 발톱을 다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발톱을 넣어주고요. 그러면 다시 로봇 모드로 완성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자동차 비틀 모드로 다시 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을 접어서 올려주시고 칼 부분을 접어서 올려주시고 이거 제가 자꾸 변신할 때마다 깜빡해서 다시 조립하는 부분인데 이쪽에 있는 팔 부분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 다리 있는 부분을 밀어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 자동차 본넷 부분과 다리 부분을 잡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범퍼 부분을 안으로 다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양쪽 발을 붙잡고 붙여서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넣어주시고 이제 어깨 부분, 이 양쪽 있는 어깨 부분을 잡고 내려줍니다. 근데 다 완성될 때까지 사실은 이쪽 부분이 잘 안 끼워져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끼워주시고 뒤에 이제 여기 엔진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눌러서 해줍니다. 이 부분이 조금 조립이 어려운데 왜냐면 이쪽에 있는 이 구멍과 이쪽이 맞아서 들어가야 딱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끼울 때는 조립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거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넣어서 동시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지금도 사실은 좀 안 됐죠? 방금 제가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조립을 했을 때 이 사이드 미러를 잡고 이걸 끼웠을 때 한 번에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 그리고 잘못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궁금한 아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만듦으로써 뭐 조립은 조금 어렵고 변신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틀 모드로 변신했을 때 자동차가 튼튼해요. 이렇게 해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립하는 게 조금 만족스러워요.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올드카이저 느낌 그리고 사자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레오카이저. 오늘은 레오카이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궁금한 아이가 캣틴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